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10월에 읽을 책들을 여러분과 같이 골라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달에 읽을 책을 같이 고르는 영상을 매달 만들지는 못해도 앞으로 종종 기회가 되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확실히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10월 영상은 지난 여름부터 찍어야지 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에도 할로윈의 으스스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책들을 고르는 그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죠. 아시다시피 제가 고딕 소설이나 환상이나 기이하거나 서늘한 이야기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할로윈도 할로윈이지만 본격적으로 날이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이 시즌을 저는 가장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책들을 한번 골라보려고 합니다. 꼭뭐 으스스한 책들이 아니더라도 가을에 어울리는 최대한 범주를 좀 넓게 잡아서, 네, 그런 책들을 골라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저번 8월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던 사놓고 안 읽은 책들을 모아놓은 그런 구역인데, 확실히 책들이 좀 줄어든 것 같죠. 그때는 여기 앞에 단까지 꽉차 있었거든요. 두달 전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노력을 한 티가 조금 난달까? 아무튼 그래서 이번 10월에는 어떤 책을 읽을 것이냐. 우선은 제가 미리 생각해둔 책이 두권 정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요 시집인데요. 한현희 시인의 희귀종 눈물 귀신 버섯이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난 여름부터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책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집 출간 소식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봤는데 그때 보자마자 아, 이거는 꼭 사서 내가 할로윈 시즌에 읽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소설은 대충 줄거리를 봤을 때뭐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혹은 이런 톤이니까 아, 할로윈에 딱 어울리는 분위기겠다라고 판단이 서는 책들이 종종 있는데 시집의 경우에는 그런 시집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시집은 그런 필이 딱 옵니다. 제목부터 벌써 한눈에 보기에도 참 으스스하잖아요. 희귀종 눈물 귀신 버섯. 그 제가 알라딘의 이 책을 검색했을 때도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귀신이라든지 뭐 영혼, 원혼, 그리고 피에 관한 단어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책 속에 밑에 한현희 시인과의 짤막한 Q&A 같은 것도 있었는데, 기이하고 공포스러운 존재가 이 시집 안에 많이 등장을 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라고 답해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이다. 이거는 무조건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여봐, 차례도 좀 의미심장한 게 공포조립, 고딕 모자, 기계 속 유령, 시옷과 도깨비, 산호를 좀먹는 여섯 번째 날, 식인귀. 아, 이거는 무조건이야. 출간이 되자마자 산 책이었거든요. 근데 당장 읽고 싶었던 거를 꾹 참고 이거는 내가 10월 달에 할로윈 시즌에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드디어 10월이 다가왔으니까 이제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읽고 싶은 책은 지금 이 안에 있는데 꺼내보면 아, 여기 있죠. 이책 역시 이번 영상을 만들기로 하면서 먼저 정해뒀던 책이에요. 토니 모리슨 작가의 빌러비드입니다. 출판사는 이 책도 문학동네이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에디션은 문학동네 새문전 10주년 기념에서 나왔던 리커버 특별판입니다.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 책이 너무 좋을 것 같아. 작가도 너무 좋아하게 될것 같아. 그래서 미루게 되는 마음? 지금보다 내가 책이 더잘 읽힐 때 읽어야지 하고 아껴두다가 몇 년을 그냥 그렇게 보내버리는 이 책이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이책제 기억으로는 2019년부터 읽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만 몇 년째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책에 유령이 등장한다고 들어가지고 어떤 흑인 여성 노예가 자신의 어린 딸을 직접 죽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딸도 어차피 자기처럼 노예가 될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되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랬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이 이야기를 아마 이 책을 샀다고 보여드리면서 아마 했을 텐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다클리라는 그 미국의 고딕 문화와 인종차별에 관한 책에서 이 작품을 언급했었어요. 그 책에서 이 빌러비드에 관한 부분은 결국 제가 책을 직접 읽은 다음에 읽으려고 건너뛰기는 했지만 아무튼 노예제도의 참상과 유령 서사가 얽혀있는 책이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이번 달에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니 모리슨 작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말 정말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작가이고 뭐 너무나 대단한 작가임에는 틀림없으니까 저도 꼭 읽어보고 싶은데
아직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참 안타까워서 제 스스로가.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번 달에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샀는데, 그야말로 새 책이 왔거든요. 지금 유추하기로는 이 책의 44페이지에 가름끈이 꽂혀 있어요. 그러고 책이 굉장히 깨끗하단 말이죠. 44페이지까지만 읽고 책을 되파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그분 목까지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번 10월에 읽을 예정이다. 그리고 또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유령에 관한 책이라든지 좀 으스스한 책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요 칸에는. 근데 오늘 책 고르는 기준이 이 가을 시즌에 딱 어울리는 책이잖아요. 꼭 환상적이거나 오싹한 책이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을과 어울린다 싶은 책을 좀 골라보자면,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책은 요거거든요. 아니에르노 작가의 세월. 출판사는 1984북스이고요. 제가 지난 요즘 책 영상에서 아니에르노 작가의 인터뷰집인 진정한 장소를 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늘지만 길게 그 여정을 이어가 보고자.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이 아니에르노 작가를 비롯해서 제가 그간 읽었던 프랑스 작가들 하면은 가을의 계절감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 가을 무드에 어울리는 어떤 차분하고 밀도 높고 때로는 좀 사색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낭만적이기도 한 그런 책들을 주로 접해서 그런가. 몰라, 제가 지금까지 읽은 프랑스 작가들이 진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에게는 약간 가을의 이미지를 많이 남깁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이 아니에르노 작가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꽤긴 세월에 걸친 삶을 다루고 있다고 하거든요. 작가의 많은 책들이 그런 것처럼. 사실 진정한 장소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 작품들에 관심이 갔어요. 만약에 내가 아니에르노 작가의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다면 빈 옷장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책이 작가의 첫 번째 책이라고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책부터 사서 읽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기는 했는데, 제가 이 세월이라는 책을 먼저 가지고 있기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사놓고 안 읽은 책들을 줄이는 게이책 고르는 영상의 제일 목표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읽으려고 합니다. 아직 안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가을의 분위기랑 정말 잘 맞는 책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제가 아니에르노 작가 하면 특히 떠올리는 이미지나 색감이나 문체, 전체적인 톤과 분위기, 그이 책의 표지 색감도, 그것들이 가을의 어떤 쌀쌀한 바람과 떨어지는 낙엽의 이미지, 구름이 낀 하늘의 색감, 이런 거랑 잘 어울려서 좀 골라봤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 사진 속 여성분이 검은색 긴 코트 같은 거를 입고 가고 계시거든요. 가을에는 또 검은색 긴 코트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냥 제 마음대로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래 비문학 칸으로 좀 내려오면, 이제 아래 칸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문학 책들을 모아놓은 칸이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장르 구분을 하자면, 사실 가을의 분위기와 그렇게 어울리는 비문학 책이 많이 있는가 하면은 잘 모르겠기는 한데, 이책 어떨까 싶거든요. 바로 유디트 샬란스키 작가의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뮤진트리인데요. 소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부제가 적혀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했지만 혹은 존재했다고 여겨지지만 이제는 사라진 것들에 관한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책 소개를 봤을 때 어떤 섬도 있었고, 호랑이도 있었고, 시인 사포에 관한 글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도 있고, 생명체도 있고, 어떤 건물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뭐이 책에서 다루는 각각의 소재나 그런 내용들이 가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쩐지 가을 하면 그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들, 이별, 쓸쓸함, 이런 게좀 자주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한 해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감각도 훨씬 더 강해지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12월은 크리스마스 같은 연휴 때문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들떠있는 분위기라서 연말이 코앞에 다가와도 뭔가 그렇게 이렇게 좀 쓸쓸하고 심란해지지 않는데, 오히려 10월, 11월은 뭔가 기분이 굉장히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것들에 대해 다룬 이 책이 가을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억지스럽지는 않죠. 저는 정말 그런 무드가 생각나서 책을 고르고는 있는데, 제가 혹시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라는 걱정이 갑자기 드네요. 가을에 관한 책이 없는 이상, 그것과 비슷한 무드의 책을 고르자면 저는 이 책을 고를 것 같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과 기준이라는 점 뒤늦게 좀 강조를 해봅니다. 네, 뭐 어떤 이유에서든 책을 읽는다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또 가을의 무드와 어울리는 책이 이렇게 쓱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서 요 책장에서 책을 고르는 것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른 책들도 좀 고를 게 있어서 간밤에 이제 이 영상을 만들기로 하고 으스스한 고딕 소설이 갑자기 읽고 싶어져서 알라딘을 이렇게 막 뒤졌어요. 혹시 영상에서 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책은 없을까 하고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요 책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 도서관에 있길래 영상에서 실물 책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빌려왔는데요. 마리아나 엘리케스 작가의 침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위험하다. 출판사는 오렌지디이고요. 이 책은 할로윈 하면 생각나는 그 오싹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그야말로 꽉꽉 눌러 담은 그런 책입니다. 아르헨티나 고딕. 현대 아르헨티나를 배경으로 고딕 스릴러적인, 그러니까 환상적이면서도 또 잔혹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불평등과 폭력, 사회의 소수자들, 그리고 사회적인, 역사적인 불안 등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이 작가가 쓴 다른 책을 읽으려고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불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 그 책을 읽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다 읽지를 못하고 포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딕 소설이나 오싹하고 기이한 분위기를 좋아하기는 해도 사실 지독한 겁쟁이라서 진짜 무섭고 잔인한 게 나오면은 저는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책은 정말 무서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읽다가 결국 책장을 덮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작가의 또 다른 책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좀 다시 도전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지가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제목도 너무 특이하고,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목 진짜 특이하지 않아요? 침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위험한 건 알지만, 이렇게 써놓으니까 진짜 위험해 보이잖아. 네,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 지금부터 소개할 책들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10월에 사게 되지 않을까 싶은 책들. 그런 책들인데 첫 번째 책은 아마도가 아니라 무조건 사서 읽을 책이고요. 이 책은 지금 촬영일 기준 바로 어제 출간 소식이 뜬 책이라서 아마 서점에 깔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사지는 못했지만 무조건 이번 10월에 사서 읽을 그런 책입니다. 바로 이 책. 한정현 작가의 쿄코와 큐지.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이고요. 한정현 작가님의 새로운 책이 떴습니다. 저한테는 출간 소식이 뜨면 무조건 사서 읽어야 하는 작가님들이 몇분 계신데 한정현 작가님이 그중 한 분이십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분명 존재했지만 그 주류 역사에서 잊혀졌거나 혹은 그 존재를 부정당하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존재들, 그리고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존재들. 그럼에도 잃지 않는 사랑에 대한 확신과 낙관의 힘, 그리고 사랑의 여러 형태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주는 작가님이시잖아요. 특히 이번 책에는 작가님의 첫 소설집에는 실리지 않았던 등단작도 실려 있다고 해요. 그리고 표제작 쿄코와 큐지도 제가 이 작품 제목을 어디서 어떤 책에선가 보고 아, 한정현 작가님 새로운 단편이네. 나도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읽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 책의 표제작으로 이렇게 실린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 책의 작품이 총 10편이나 실렸다고 해요. 소설집에 보통 단편이 한 7, 8편 정도 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편이면은 꽤 많죠. 작가님께서 이렇게 정말 열일을 해주고 계셔서 독자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10월에 아마 조만간 며칠 내로 서점에 가서 직접 책을 사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너무너무 궁금한 책이고 너무너무 이상해 보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책인데 바로 이 책입니다. 최초의 외계인이 지구를 평평하게 창조하였으니 라는 굉장히 긴 제목을 가지고 있고 여러 작가님들의 작품을 모은 엔솔러지예요. 문희소, 손지상, 정보라, 이산화, 이주형, 이하진, 전예진, 최휘택, 홍준영, 홍지훈 작가님의 작품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출판사는 아논북스. 부제도 너무 웃겨요. SF 작가들의 유사과학 엔솔러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나 싶게 제목과 컨셉,
그리고 부제부터 표지까지 뭐 하나 시선을 끌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이 책은 진짜 출간이 되자마자 발견을 했었는데, 보자마자 뭐지? 뭐지 이 정말 귀여운 표지는 했던 책이고, 그 아래 책 속에 각 작품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가 나와 있는데,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이 담긴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건가 감이 안 잡히는. 솔직히 말하자면 뭐 유사과학 엔솔러지라는 그 부제도 너무나 흥미롭지만 이 표지가 너무너무 귀엽고 재미있어서 이 책은 종이책으로 꼭 구해서 읽고 싶어요. 내 손에 쥐고 싶어. 뭔가 10월이나 가을이랑은 그렇게 딱히 연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할로윈이랑 외계인. 할로윈이랑 유사과. 매칭이 잘안 되는데, 그래도 뭐 신간이라서 빨리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하고, 표지도 귀엽고, 그리고 굳이 연관성을 하나 찾자면, 요 색감이 가을이랑 좀 연관이 되지 않나. 뭔가 주황색, 노란색. 예. 네. 몰라.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요 책은 오늘 고른 책들을 다 읽으면, 그때 이제 서점에 가서 구해서 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하니까, 그리고 특이하니까 영상에서 한번 빨리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요 책도 리스트에 한번 올려보고, 아, 그리고 또한 권의 책, 출간 전부터, 예약 판매 시점부터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바로 이 책,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오펜하이머 개봉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모두가 봤고,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만 안본 느낌? 안본게 아니라, 아직 못본 건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고, 나만 모르는 느낌. 굉장히 뒤처진 느낌이, 저를 불안하게 합니다.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책을 지금까지 많이 읽어본 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두권 읽었나? 아직까지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뭔가 매력을 느끼고 싶어. 왜냐?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작가이니까? 그 대열에 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종 가끔 검색을 해보는데 어떤 책을 읽어볼까? 근데 이번 책이 줄거리가 좀 흥미롭더라고요. 높은 벽에 둘러싸인 도시도 나오고, 시계에 바늘이 없지만 자연스레 시간을 감각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사람들의 꿈이 저장된 도서관도 나오고, 이 책을 읽게 된다면 내가 최대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읽고 싶다 해가지고 책 소개를 끝까지 이렇게 자세히 읽지는 않았거든요. 혹시 이책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읽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감상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를 좋아하시는 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매력을 느끼셨는지, 어떤 이유로 이 작가님의 책을 좋아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저도 더 알아보고 싶은 작가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뭔가 커다란 동력이 생기지는 않는, 저한테는 더 알아가야 하는 그런 작가이거든요. 네, 이 책이 700쪽이 넘어가는 책이라서 거의 770쪽이라서 꽤 두꺼운 책이기는 한데 이 책도 일단 먼저 고른 책들을 다 읽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구해서 읽든지 할게요. 네, 어쨌든 이렇게 목록에 올려보고 여러분의 감상과 견해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권이죠? 꽤 고른 것 같은데? 한 7, 8권 고른 것 같은데? 그래, 10월에 이제 출간될 책들도 있을 거고, 10월에 가서 추가로 읽고 싶어서 마련하는 그런 책들도 있을 테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사실 이 정도면 꽤나 야심찬 계획이어가지고, 네, 아주 바쁜 독서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마치기 전에 오늘 고른 책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 책, 한현희 시인의 희귀종 눈물 귀신 버섯,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토니 모리슨 작가의 빌러비드, 역시 문학동네 책이고, 아니에르노 작가의 세월, 출판사는 1984 북스이고요. 유지트 샬란스키 작가의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출판사는 뮤진트리, 그리고 마리아나 엘리케스 작가의 침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 책은 오렌지디 출판사의 책입니다. 그리고 아직 실물책은 없지만 10월에 또 사서 읽게 될 책은 한정현 작가의 쿄코와 쿄지, 문학과 지성사 책이고요. 그리고 문희소, 손지상, 정보라, 이산화, 이주영, 이하진, 전예진, 최휘택, 홍준영, 홍지훈 작가의 태초의 외계인이 지구를 평평하게 창조하였으니, 아논북스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도 이제 앞에 나온 책들 다 읽고 나서 그때 가서 구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이 책은 문학동네 책인데 700쪽이 넘는 책이라서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가능하면 이번 10월에 읽어보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10월에 이 책들을 읽는 모습을 리딩 모먼트로도 좀 찍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 영상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상 중에 하나가 2년 전에 올린 그 할로윈 시즌 리딩 모먼트 영상이거든요. 그때 할로윈 분위기로 편집한 거, 으스스한 BGM 깔았던 거, 종각역에 스타벅스 가서 책 읽던 거, 그 기억들이 다 좋게 남아있어서 그래서 더 10월에 애착이 가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올해도 열심히 읽고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야심찬 계획이기는 하지만 그 책들을 다 모두 읽을 수 있기를 8권이지. 그 책들 다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라는, 희망하는, 네, 고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